일바사를 먹어볼까? 물에 넣고 볶아서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이면 완성이 되지. 길바사를 먹어볼까? 볶음밥에 올려서 곱창에 불향, 길바사에 육즙이 꿀조합이네. 홍사운드 우장구 홍! 어, 야, 잠깐만, 야,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세지인데, 이거 뭐, 한 입 이렇게 탁 무니까, 여기서 육즙이 펑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소세지가?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충격인데요. 많은 분들이 길바사 소세지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냥 좀 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아, 맛있어서 추천한 거였구나. 어,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는데요? 다음은 불막 불곱창 볶음밥. 이거 홈플러스에서 그냥 파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일단 먹어, 또 먹어야지. 아, 언제 먹어도 맛있네. 아, 얘는 한 입 딱 베어물잖아요. 매콤하면서, 뭔가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그 막 곱창의 향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막 불향이랑 퍼지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소세지랑 먹기도 하고, 또 조금 짠기가 있어서 한 봉지에다가 햇반을 반을 더 넣어서 했거든요. 딱 맞는 것 같아, 제 입에는. 아주 좋은데. 자, 같이 먹자. 맛있다. 처음에 길바사 소세지랑 불곱창 볶음밥을 같이 먹을 때 좀 걱정스러웠던 게, 어, 얘가 혹시 엄청 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뒤에 성분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짜더라고요. 약간 스팸에 비하면 한 짠기가 반 정도 적고, 흔히 먹는 리챔 막 요 정도 되는 짠기이고, 또 이게 조리법에 따라 좀 달라진대요. 맛상무님 영상을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 때보다는 워터프라잉에 하는 게 짠기가 훨씬 덜하다고 해서 저도 워터프라잉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살짝 짭조름하네, 약간 이런 느낌? 밥이랑 먹으면 금상첨화 같은 느낌. 찍어 먹어볼까?
아니 원래 소세지는 머스타드에 찍어 먹어야 제맛 아니요? 근데 얘는 머스타드에 찍어 먹으니까 아까워. 얘 그 고유의 육즙이랑 그 살짝 매콤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싹 묻히니까 너무 아까운데 머스타드는 안 되겠다. 칠리. 좀 전에 엄청 마음 아팠잖아. 칠리 묻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딱 먹고 싶었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뜯겨가지고 많이 뜯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너무 안타까웠어. 칠리도 비슷해요.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얘 그 오리지널의 맛을 약간 좀 가려서 아까워요. 같이 먹기. 근데 이렇게 볶음밥이랑 먹는 건 또 괜찮아. 여기에 나는 불향과 또 이 소세지의 그 식감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 진짜. 와. 아쉬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좀 먹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한 걸 물어보라. 아, 진짜 맛있네. 와, 이거 제가 최근 먹었던 약간 베스트 조합 중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워서 소세지를 이 잘라 먹는. 아까 칠리 소스 때만 아니었어도 한 입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하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